여기가 중간 산중턱에 이제 올라오는 중턱인데요. 저희 위에는 이제 올라가면 천산이고, 아래는 이제 밭인데요. 야산. 채소도 가꾸고 매실나무도 심어놨어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매실나무처럼 심어놓은 것처럼 하고, 이제 겨울에는 여기 안 오시고, 봄부터 가을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셔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풀도 깎을 겸 해서, 저희가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살거든요. 여기 아버지 왔다 갔다 하시는 곳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풀도 깎으러 와서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막에 보시면 이렇게 빗물을 이용한 물통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혹시 농막에 사시는 분들 물통 없으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컨테이너 위에 이렇게 빗물받이가 있잖아요.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쪽 부분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을 중간에서 잘라서 이렇게 중간 대부해서 중간 연결관을 해서 이렇게 물 내려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빨간 통, 흔히 보는 이게 빨간 뚜껑 있는 통이 아시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구멍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이렇게 뚫었거든요. 드릴로. 그러면 빗물이 이렇게 뚜껑을 닫고서 여기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물이 이렇게 꽉 찼어요. 꽉 찼죠? 꽉 차면 이제 물이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 사이로 이렇게 눌리니까 비가 꽉 차, 빗물이 꽉 차면 이게 물이 눌리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에 물받이에 이렇게 쭉쭉, 이게 타일, 플라스틱 말고 타일로 해놓으셨어요, 아버지는. 타일로 해놓으면 여기도 똑같은 물통, 여기도 둘, 넷, 여섯, 아홉 개를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뚫어놓으셨거든요. 그럼 물이 여기 이렇게 고이면 여기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물이 꽉 찼죠. 약간 이거는 송화가루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송화가루 많이 날렸잖아요, 초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이 아직 안 써가지고, 계속 비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써서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통을 해서 물은 어떻게 쓰냐면, 아버지는 또 여기에 수도꼭지 구멍을 내고 수도꼭지를 연결을 하셨어요. 보실까요? 물 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물 틀면 잘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물을 받아서 세수도 하시고 여름에 샤워도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여기서 이제 빠지게 세면대를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막 마시지는 못하죠. 대신에 이제 여기다 소독약, 수도 보면은 이게 소독약 동그란 거 하얀 소독약 있잖아요. 그걸 하나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소독을 시켜요. 그러면 덜 그냥 빗물만 쓰는 것보다는 좀 소독이 되니까 좀 괜찮겠죠? 어차피 우리도 다 수돗물 다 소독약 넣어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셔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돈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전기도 필요 없고, 뭐 비가 안올 때야 뭐 물통 갖다가 쓰는데, 이렇게 뭐 여름에는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렇게 여기서는 물 아쉬움 없이 농막에 오시면 이렇게 잘 쓰시는 편이세요. 만약에 물다 쓰고 물이 없다 그러면 여기 뚜껑 열고 그냥 바가지로 떠서 쓰면 돼요. 좋죠. 아버지가 이렇게 만드신 걸 한번, 농막에 혹시 계신 분들, 물 사용이 좀 번거롭다 하신 분들은 수도 안 들어오고 하는 데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잘 만드셨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